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을 출석시켰습니다. 부시장의 운영위 출석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. 시의회가 부시장을 부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최영민 기자가 그 내막 자세히 전합니다. 천안시의회가 개원 이후 최초로 상임위 석상에 부시장을 출석시켰습니다. 이유는 이랬습니다. 그간 의회는 집행부 공직자들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었던 게 사실입니다.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있어 불성실한 자료 제출 사례가 많아지자 행정부의 실직적 수장인 부시장을 상대로 이 이유에 대해 따져묻기 위함이었습니다. 똑같지 않고 상당히 좀 성실하지 못한 자료 제출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. 한번 살펴보시고요.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의원님에 국한될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원들께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오늘 특별히 또 부시장님께 차후에 남은 부대의회 2년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거를 마련하겠습니다. 회의를 마련한 의회 운영위원회는 부적절한 의회 협조와 관련해 몇 가지 예를 들어 김석필 부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. 의원들은 제출 시기만 다른 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용이 다른지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. 내용 측면에서는 똑같은 어떤 자료 요청에 의한 내용은 같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 누락되거나 좀 불성실해 보이는 내용으로 보면은 한쪽은 인적사항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있고 해요. 내용 측면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, 근데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언제 요구를 어떤 용도로 요구를 했는지, 또한 이게 시기적인 것도 있고 작성자가 같은지 저는 궁금해요. 김석필 부시장도 해당 서류를 접하면서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자료 채출이 하나는 이제 계약이 완료된 걸로 보이거든요. 본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성만 있고 이게 자료들이 조금 삭제가 됐어요. 오히려 계약이 됐다면 그 서류가 사실은 더 완성적인 부분이 강할 텐데 그 부분이 좀 바뀌어서 있는 거라 저도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김석필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대표해 차후에는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있어 불성실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의회에 이해를 구했습니다. 천안TV 최영민입니다.